여기 여기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코냥 에디터 달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예뻐 보이고 싶다 아니면 힘을 빡 하고 주고 싶다 할 때 하는 호커풀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유튜브 팬페스 때도 했고 생방 때도 종종 했던 메이크업이에요. 이 메이크업에서는 페이크 아이라인이 호커풀이랑 짝눈을 교정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얼른 같이 보러 가실까요? 출발!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크림타입 컴팩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내장된 스펀지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톡톡톡 두드려가면서 펴발라줄게요. 요런 크림 컴팩트 파운데이션은 쓸어서 발라주면 각질 부각과 모공 부각이 되니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베이스 끝입니다. 펜슬 타입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도톰하게 일자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꼬리부터 그려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그려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헤어 컬러에 맞는 아이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을 맞춰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 워낙 짙고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주지 않으면 브로우랑 눈썹이 너무 따로 놀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라인 먼저 해줄게요. 근데 사실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이 아이라인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먼저 눈꼬리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 중앙까지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 아이라인이 우리의 페이크 쌍꺼풀이 되는 겁니다. 쌍눈이신 분들은 눈을 감았을 때는 요렇게 아이라인 두께가 차이날 수 있는데 눈을 떴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쭉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눈을 떴을 때 아이라인 끝이 여기가 뿅 하고 비어 보이잖아요. 여기를 섀도우로도 채워봤는데 그거는 약간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라서 아이라인으로 나머지 채워줄게요. 쭉쭉 채워주세요. 너무 많이까지 채워주면은 눈동자 중앙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적당히 눈동자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채워주십니다. 어차피 앞쪽에는 섀도우 해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눈 앞머리와 언더 3분의 2까지 채워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끝입니다. 그리고 남은 눈 앞과 중앙을 588이 가득가득한 베이지 섀도우로 톡톡톡 올려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얹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라인 위에 살살 톡톡톡 두드려가면서 블렌딩 해주시면 아이라인과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서 예뻐요. 똑같은 섀도우로 눈 언더 중앙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도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그날 기분 따라 여기 요 섀도우들을 바꿔주는데요. 오렌지나 핑크를 발라줘도 분위기가 또 새롭답니다. 뷰러는 일단 빡 하고 올려주고 그리고 마스카라는 진짜 강력한 워터프루프 롱래쉬 타입을 사용해줄게요. 여러 번 꼼꼼히 발라주세요. 언더도 눈 중앙만 가볍게 지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꺼풀 눈도 견디는 강력한 속눈썹이 완성됩니다. 눈도 빡, 볼도 빡, 입술도 빡이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리여리하고 소녀스러운 라벤더 컬러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사선으로 넓게, 넓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블러셔 완성! 마지막으로 립은 생기 있어 보이면서 촉촉해 보이는 레드 컬러의 리퀴드 루즈를 사용해 줄게요.
입술 안쪽에만 발라준 뒤 가볍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참 쉽죠잉? 이렇게 립도 끝입니다. 호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포커풀이고 짱눈인 제 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게 교정되었죠? 제품이 많이 필요한 메이크업도 아니고 쉽고 간단하지만 힘은 또 빡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꿀팁 많이 많이 얻으셨길 바라며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